아이넷 TV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방송인이고요. 그리고 KBS가 자랑하는 팔도 대표 명물에 또 뽑혀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미량 지회장을 맡고 있는 기록지는 별로 안 크지만 그리고 체격은 별로 쪼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마음이나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은 태산같이 넓으면서 먹은 밥이 절대로 키로는 안 갔지만 다른 데로 다 갔다고 자부하는 진행자 오명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댄싱팀, 샤우댄싱팀과 함께 우리 경쾌한 음악, 베사베부 자단법인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 미량지회 우리 아라리오 악단 여러분인데 우리 기노삼 악단장과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환상의 짝꿍들이 보여드리는 연주입니다. 부탁해요. 드리는 가수 수키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engua son los días yo desesperan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Pasan los días y yo voy desesperan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ando como y do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ndo y tú contestas Así pasan los días y yo voy desesperan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승해서 2016년 제6회 밀양 주부가요제 대상에 빛나는 가수 최영미 씨의 무대입니다.
한 곡, 대중가요 한 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적셔주고 그 속에서 인생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가요 대행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마음의 추억과 마음의 따뜻한 정과 또 그리고 감미로운 감성을 또 한번 느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경기민요를 하시는 분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 앞에 미량지회 우리 회원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숙, 강희숙, 오현숙, 자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시는데요. 이분들은 서울국립국악원 국악단장이시고 또 우리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로 역임을 하고 있는 우리 경기소리명창이신 이금미 선생님의 제자들이고 대학 동문들이세요. 그리고 이해숙 선생님은 동의과학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미량신선바위 학춘보유자시고요. 그리고 무용은 우리 전미정 선생님 우리 미량 출신으로 신라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예술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세 분 따뜻한 박수를 한번
괜찮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의 중후한 목소리 가수 김재원 군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릿 고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쩌 가시렵니까? 내 마음 편하면 어쩌시려고? 당신 정말 별난 사람. 어쩌시렵니까? 내 마음 변하면 어쩌시려고? 당신 정말 별난 사람. 네, 계속해서 가수 혼란입니다. 당신은 바보야. 가라게 약한 것이
뭐 앵콜 투콜이겠습니까? 그냥 파이브콜까지 그냥 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박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요, 사회자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자는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함성과 박수 한번 질러보실래요? 함성과 박수! 이러면은 사회자는 진짜 춤추고 싶어. 정말로. 자, 한번 쳐볼까요? 자, 박수에 맞춰가지고 한번 할게요. 자, 박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늘은요, 오늘 이 공연은 여러분들 그 어떤 격식도 벗어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의 근심도 벗어나시고 아무런 격식을 차리지 마시고요. 혹여 넥타이를 메고 나오신 분들은 넥타이를 조금 여유있게 풀어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소리 지르셔도 되고 마음껏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그냥 휘바람을 부셔도 되고 그리고 도저히 그냥 흥이 나서 못 견디겠다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궁둥이도 막 흔들어 주시고 그러다가 뒤에 분의 뒤통수 맞는 거는 책임 안 집니다만은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 격식 파괴를 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 스트레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 이런 거를 오늘 이 시간 잠시라도 좀 내려놓으시고 힐링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BS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고운 목소리를 지르고 있는 가수 방인양 가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바람 불던 날 잔잔히
수 있네. 드디어서 7월 시에는 소풍 같은 인생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가이즈에서 최우수상에 빛나는 가수 김백영 가수입니다.
수상한 가수 차은미 가수입니다. 내가 난 생 처음 여자가 되던
인간 바로 이런 거란 걸. 생각해봐도 모탈이 작지만은 어디 버릴 데가 없다. 혹시 또 뭐 저기 저 우리 집에 계시는 우리 저기 서방님이나 부인이나 뭐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혼자 이렇게 아니면 친구끼리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잘 오셨어요. 그 왜 술덩어리 하고에 같이 다니면 술도 그럴 때 많아. 응? 여기서 그 얘기 들으면 맞아 뒤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하여튼 뭐 애들이 있어가고 내 별다른 얘기는 내 못하겠네 진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저기 통기타 가수입니다. 통기타 가수고요. 그리고 우리 미랑초보가요제에서 지금 이제 7회니까 예, 우리 4회 때 우리 대상을 받은 가수입니다. 우리 유재인 가수가 인사를 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우리 신바람 이박사가 옆에 와 이 MC에 이걸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확 내려놓으시고요. 머리도 조금 식혀가면서 가슴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박수를 막 치면서 힐링하시는 밤이 되시고 나왔니? 마이크 테스트나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그래.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볼륨 하나가 올려주세요. 예. 자 우리 유재인 가수가 우리 김광석 씨가 불렀던 우리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와 김종호 씨의 하얀 나비를 불러 드리는 거 맞죠? 네. 네.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또 하루 멀어져 갔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지가 앉은 의자는 지가 처리해야 돼요. 네, 들고 가세요. 네. 우리 아이넷 TV 전속 가수, KBS MBC를 넘나드는 방송하는 가수 정희 씨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씨.
노래나죠. 제 노래를 합니다. 제 노래 제 노래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저하고는 특별한 인연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 어떤 분들 통해서 또 이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바람 이박사님을 섭외를 하고 나니까 원 플러스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면은 같이 오십시오.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분이 택배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분은 신바람 이박사님의 원 플러스 원 서비스로 온 신바람 이박사님의 따님 되시는 도희 가수입니다. 예. 딸이에요, 딸. 아, 근데 이제, 예, 박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괜찮아요. 예. 진짜로 이박사님의 예, 고명 딸입니다. 여러분, 도희 씨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나와서 저 일본에서 아버지 팬클럽 회장님 오셔서 이제 같이 취재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한번 더 가겠습니다. 날 사랑하신다 해 정원 끝없이 담는
여러분. 네. 여러분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들어서 두 손 들어서 두 손 들어서 박사님하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이 박사님!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구촌이 모두 한 바탕이 축제를 열다. 얼쑤 손에 손을 잡고 꿈을 향해 달리자. 고개 넘어 미량이 보일 때까지 아름다운 한도강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앞으로 달리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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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을 내야 힘을 내 힘을 내야 힘을 내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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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힘을 내봐요. 일어나요 일어나 진짜 진짜 일어나. 상의 동계벌리 비니 소리 질러! 아싸! 역사와 전부가 물어와 있어 살아가시는 내비님은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늑지마시고 우단해시고 건강합시다! 야야야야야 다같이! 평창의 동계올림픽 우리 모두 같이 신나게 준비를 늘자. 달려 달려 달려라 고속도로 달려라 고개 넘어 미량이 보일 때까지. 아싸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앞으로 달리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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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어쇼 힘을 내야 힘을 내 힘을 내야 힘을 내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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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힘을 내봐요. 고마워요 고마워 해도 많이 고프실 텐데 늦게까지 공격해서 고맙습니다. 다 같이 어시고 야이야야야야 다 같이 야이야야야야 오박사 한 둘 셋 야이야야야야 신나게 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여보세요.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앞에. 하나, 둘. 근데, 나보다도 우리 오 박사가 더 잘하네. 박수 올려주세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행사하는 팀들도 많고 MC 보는 팀도 많은데 우리 오 박사하고 저거 인연 맺히고서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에서 한번 만나 뵙게 됐습니다. 27년 전에. 그런데 아주 나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이 사이자가요 너무 크면 멋대가리 없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재치도 있고 또 많이 배우고 경력도 많고 이 MC는요 그 순간순간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쇼는 가수로지만 MC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화환도 좀 몇 분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좋지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가 조명이 껌껌하니까 내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네. 힘들는 거. 이제 훤하게 비춰주면 안 되나? 우리 조명 기사님 어디 있어 이게? 뭘 훤해야 대화가 되지? 인간을 보고 바람 잡고 보는 것 같아. 여기 조명 훤하게 안 돼요? 옳지. 아유 살 것 같구나. 아유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맞아 얼마나 멋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냥 이렇게 훤하게 뵈니까 맞아 진짜로 여기저기 우리 밀양에서는 네. 최고의 인물들만 오신 자리. 서울 연도는 이렇게 이쁜 연도로 없지. 그 연도는 집 나온 연도이고 그렇죠. 여기 구경 오는 연도이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재밌습니까? 한번 더 올까요? 네, 알았습니다. 어차피 그건 또 단지 유명한 사람은 하고 나 찌끄레기만 남았으니까 어차피 조금 더 기다리면 내가 좋은 거 한번 더 해드릴게. 아시겠지? 내가 웬 불 켜다니 거니 요 다음 노래가 내가 여러분하고 마주 보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노래가 또 있거든. 그래서 유이스 큰 거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나는 네. 관광 가이드라면서 예, 여긴 많이 다녔잖아요. 밀양하고 마산을. 그런데 같이 이제 손님을 마주보고 노래했기 때문에 껌껌한 데서 나는 시려. 예. 저쪽으로도 한 번씩 봐주고 가고 싶어. 거기 3만 명이 예. 왔네. 그치. 아유, 그쪽에서도 한번 해주시고. 살인다고 모르는 지랄이 안 되처럼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언니 그 다리 좀 오므려니까 다리 벌리고 지랄이라고 한다고 할 거냐. 아유, 지랄이야. 아주 아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물 좀 안 주나 여기? 아, 물. 아, 다른 물도 주던데. 네, 물 한 컵만 좀 가져주세요. 하나 둘. 알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물 가져올 때까지 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이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딱 서니까 형제지간 같이 쓴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박사, 이 박사. 네. 잘 됐죠?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아직까지 박사 학위 받으려 그러면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2년 맞아요. 2년 더 해야 돼. 그러니까는 뭐 하시는 거 보니까 예. 박사 이상가 맞지요? 아유, 뭐 나는 노래 배웠지만 이 친구는 MC서부터는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너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서울서 왔어요. 사실은 예. 대단히 어려운 건데 일부러 왔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는 이 박사 찾지 말고 오 박사한테 그 이 박사 좀 오라고 그러면 내가 또 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물이 아직까지 안 오네. 그렇지만 네, 오겠지 뭐. 하여튼 뭐 괜찮아 오겠지 뭐. 감사합니다. 우리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 작은 남자들은 밥 네. 먹어도 키는 안 커도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다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어? 이유가 보면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 관계 복잡한 거는 키 큰 남자보다 키 작은 남자들이 더 복잡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부심을 갖고 네. 네. 이 얘기 듣고 박수 치는 여자분들은 남편이 다 작은 분들이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네, 열심히 오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불을 켜놓고 하는 것도 좋아해요. 왜냐면 나는 등잔 밑이 어두운 걸 싫어하거든. 그리고 나는 같이 노는 걸 좋아하지 나 혼자 무슨 가요무 때문에 하는 걸 제일 싫어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노래도 같이 하려고 야야야 했던 거예요. 맞아요? 좋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만 나와서 폼잡고 나가면 여러분 야구르잖아. 나는 그래도 끙끙한 게 좋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본 거 하니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지금 한 노래 중에서 만약에 앵콜하게 되면 내가 이 요즘에 내가 이 깽가리 치고 노래합니다. 아시겠지? 이거는 이건 내가 언제 치는 거니 혹시나 집구석에 우한이 있는 사람 있으면 이걸 듣고 그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살기 싫은 년이 있으면 끝까지 살라고 내가 쳐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 새끼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시하는 놈의 새끼들이 있으면 이걸 듣고 정신 차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고 요즘에는 없던 개새끼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세상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깽가를 듣고 부자 되라고 내가 입을 가지 나오기 전에 내가 지금 헌 노래까지 잘하고 박수가 나오면 내가 이거 칠 것이고 아니면 그냥 가도 돼.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노래는 하나 둘 아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선생님. 네. 이번의 노래는 근데 저기까지 있어도 헷갈려질 건데 거 같이 있었는데 네. 불은 끄지 마세요. 네. 나는 불 끄는 거 싫어해.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 노래는 하리춘모.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장구를 배운 고수와 일고수와 이창과 해서 갖다 놓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경기민요도 한번 보내드릴게. 정식으로 경기민요 강구 갖다 놓고 피디 아재 갖다 놓고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기민요 헛빛지구 나이 좋네
지화자자 축구에야 아 이놈이 뭐 다니더구나 친구 병상하는 반장하는 풍미야 정수대 사초디 금의정은 소색은 반공산고지여 죽기는 하니 천년 죽이니 거린데 마한만세에게 금판이다 저혼조사들을꿈꾸는 장미와 꽃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 얼굴을 따낼 소냐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친구가자 춘대에 요런데 박수만 치면 되겠구나 기회가 되면 내가 이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97세에 돌아가신 이은관 선생님의 서도소리 배배우도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 이번에 만났으니 언제 한번 만나자 한번 가져가는 모두 시작해요 비에 다부할 영혼뿐이더다 잘한다! 이여정 확산의 북산수관이시여 살기 싫은 년은 이 깽가리 쓰러이 소리를 잘 듣고 식구석에 우한이 있는 년도 이거 들어야 편안하니나 이 박사 왔더니 우습게 보지 말고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예술에서 사시는 우리 미랄 신사통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더 늙지 마시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우리 오 박사를 통해서 이 박사 찾아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그 음악 중에서 여보세요 정신 차려주고 쇼 오는 거요 음악 중에서 옹해의 난타를 한번 하고 여러분들의 기분 나면 일어나서 춤도 춰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 노래가 끝나와 오늘 행사 내 노래 끝나면 자, 옹해의 난타 여러분 박수! 올려!
허리헌다가 오늘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부자되고 아프지 말고 가와사성 가와사반사성 계시고 이쪽에 오신 여러분 백살 살고 천년을 살고 절대로 반대로 아프지 말고 오늘같이 즐거운 인생 여기에 오신 모든 여러분 대박나고 부자되고 박수치고 오늘 얼굴에는 복이 흔들려 신나게 박수 소리 질러 두려간다가 건강 허리 무릎 자리 헌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 보이니 이달 달에 예의 빼진 마음 2월 한이 신날 나가지고 3월 달에 이덕도 홍소는 4월 초파기도 나가지고 5월 3월 날을 만나겠더니 지긋지긋 유기호가 웬 말이야 7월 출석부를 만나겠더니 그저께 갔더니 추석이건만 벌써 단풍이 물들었네 단풍이 오고 찬바람 보니 9월달에 흘러넣더니 10월달을 찾아오더니 10월 단풍으로 다 떨어진다 12월달에 이놈 낮았더니 12월달이 금방 옵니다 나이가 50이 지나봐요 참말 정말 서럽구나 오늘 여기 오신 첫째 여러분 대박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박수치며 신나게 놀다 봅시다 인생을 금방 갑니다 여기에 우리 가수들 박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미량 신사성 여러분 더 이상 늙지 마시고 음악과 함께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최고의 MC 최고의 이벤트 사장님 우리 오바사와 함께 여러분 박수! 감사합니다. 좋다. 자 오늘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신나게 춤을 추실 분 춤을 추시고 나가실 분 통로를 통해서 조심해서 나가시고요 우리 사랑의 트위스트를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밀양예술제 사담하면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밀양지회가 주관했던 오늘 가요대행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상가이 트위스트 나 알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에 사랑의 트위스트 다 함께 상가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